오늘 그 행사는 평소에 하는 의전과 좀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상의하더라도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드 배치 반대 상소문 동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건물 옥상에 있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원위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묘항배가 있겠습니다. 문묘항배는 자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궁 대성 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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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리선언문을 이갑도 성주유도회 회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윤리선언문. 우리 한민족은 인위 예지를 근간으로 5천년의 유구한 문화를 창조 계승한 우수한 문화민족임을 자긍한다.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꿋꿋하게 민족 전통성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 어찌 사문의 힘 입은 바가 아니겠는가. 세계는 바야흐로 광석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인류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세계사의 새로운 진운을 느끼며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 위에서 일의예지로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윤리의 근원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 민족은 예의를 숭상하는 동방예의 지국이다. 예의의 근본은 인에 있으며 이는 명덕과 인민으로부터 예문에 이르는 지선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는 인류사회 효제를 실천하여 인의 도를 완성하며 숙이 지인의 항문을 통해 대동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전통만 고수하지 않으며 서구 문명이라 하여 전면 배격하지도 않는다. 인간의 정신문화를 말살하는 물질 중시풍조와 인간의 도덕성을 추락시키는 태폐 풍조를 배격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옹고지신의 정신과 민족적 주체성을 바탕으로 수시 처중의 이념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한다. 우리는 작금의 무너진 윤리관을 정립하고자 새로운 윤리 이념을 창조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다. 가까이는 내 자신부터 멀리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덕적 풍화에 젖어들기를 바라며 지선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선구적 임무를 멈출 수 없기에 새 시대의 윤리관을 선언한다. 다음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상소문에 앞서 금방 다음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상소문을 송정근 성주한교 전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부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소문 존경하옵는 대통령께 올립니다. 불철지야 나라 걱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들은 경북의 서남단에 위치한 작은 고을인 성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림 단체 회원들입니다. 산자 수명하고 명현 거유가 배출된 추노지 향이라고 칭하던 고을입니다. 클린 성주를 위하여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펼치며 오순도순 정답게 생업에 종사하며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사드를 성주에 설치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일방적인 결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메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에서 있어 생리욕구 다음으로 안전의 욕구인데 국민은 누구나 생활의 안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을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드 설치 예정지로 발표된 성산은 산정상에서 성주읍까지 거리가 1.5km에 불과하며 군민 과반수가 생활하고 있어 벌써부터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설치 후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산은 성주의 주산으로 성주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상징하는 곳이며 주변에는 129개의 가야시대의 고분군이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지로 보존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행정 절차의 하자가 있고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현재의 위치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우리 유림단체 회원 모두는 간곡히 엎드려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6년 7월 27일 성주 유림 회원 일동. 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유지원 청년유로회장님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주 유림단체 사드 배치 교통 결의문. 성주군 유림단체 일동은 사드 배치 반대 결사 투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군이 결정됨에 따라 분노하며 사드 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를 파탄시키는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한다. 하나, 성주는 태식과 생명의 문화의 고장이다. 반생명적인 사드 배치를 절대 반대한다. 하나, 성산포대의 성산은 성주의 주산이며 성주의 상징이다. 성주 역사 문화 중심의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2016년 7월 성주 유림단체 일동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대국민 호소문을 진낙동 박학회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대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2016년 7월 13일 일방적으로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는 1.5km 반경 내에 성주 인구 절반인 2만여 명이 주거하고 있으며, 성산포대가 위치한 성산은 성주의 옛 지명으로 성주를 상징하는 주산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한 최적의 위치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5만 성주 군민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 과정에 분노하며 사드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 투쟁함을 천명합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군과 국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통해 군의회와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차례의 주민 설명회도 하지 않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무효입니다. 우리는 성주 군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드 성주 배치에 절대 반대하며, 5만여 성주 군민이 하나같이 똘똘 뭉쳐 사드 배치를 평화적 방식으로 철회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성주 군민들은 염려하고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 땅과 우리 후손의 미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 반대의 입장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성주 유림단체 일동. 예, 본 의식 행사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응답 및 기자회견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기대 의원님, 예, 정재엽 회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편한 자세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긴 않나? 편한 자세. 자, 뭐, 앉으실 분 앉아시도 좋겠습니다. 예. 자, 저 기자회견 하실 기자님들 나오셔가지고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금 바로 오실 것 같은데 왔는데 일부 들었습니다. 그 보도 자료에 의해서 뭐 그 하셔도 보도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아이, 서울에 계시는 분 기자분들이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성주 총선을 올라왔는데 뭐 궁금한 점도 없고 뭐 질의할 점도 없고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뭐 궁금한 점 없습니까? 그럼 먼저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와 정부는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기까지 결정하기까지 성주를 대표하는 군수님을 몇 번 만났으며 성주지역 이완영 국회의원을 몇 번 만났습니까? 밀실에서 일반적인 행정으로 밀어붙이면 순수한 성주 군민은 따라올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펼쳤습니다. 국방부의 성주가 최적지라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성주 국민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그 자료의 백서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 넓은 대한민국에 성주가 최적지라고 결정하기까지 국방부는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몇 번 받았습니까? 지역 정찰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성주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십 군데 지역을 내놔놓고 점수를 매겼을 겁니다. 그러면 성주는 과연 1등 점수가 나왔습니까? 그 자료도 공개하지 않은 무능한 국방부, 밀어붙이는 정부, 정말 앞날이 걱정입니다. 만약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성주가 필요하다면 그 성주에 대한 자료를 오늘 성주군 유림단체가 내려가고 나면 일주일 내에 성주 군수에게 그 자료를 통보해 주지 않으면 국방부와 정부는 성주 군민을 우롱하고 성주 군민을 무시하고 성주 군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주 군민은 일주일 내로 그런 자료, 연구 발표, 전문위원 교수가 만들었는 그 귀한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 성주가 적지도 아닌데 국방부의 몇몇 직원이, 정부의 몇몇 직원이 일방적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기다리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세요. 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 말고 무슨 방법이 있냐. 대책 있으면 얘기해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흔들리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진행되는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거든요. 사드 말고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사드가 배치되어야만 된다는 말씀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문제나 국가의 안녕에 대한 문제는 제가 식견이 없지만은 사드 배치를 한다면은 성주보다도 높은 산도 많고 기차도 다니고 고속버스도 다니고 전철도 다니는 대한민국 그 넓은 땅에 왜 하필이면 성주냐 이겁니다. 내가 정부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반대한다든가 정책을 잘못됐다든가 그 이전에 성주를 결정했는 배경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능한 국방부든가 아니면 무능한 행정이라든가 성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논리 정연한 자료를 내놓으면 성주 국민이 동의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동의한다면 안방 아니라 앞마당 아니라 어디라도 비치해야 될 겁니다. 그 자료를 오픈시켜서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공개하지도 않고 무조건 사드는 필요하다. 사드는 필요하다. 사드 필요하기 이전에 왜 필요한지, 왜 성주가 적진지, 성주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나라가 존립도 되지 않고 국민의 안녕도 흐트러진다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알리지 않고 사드가 필요하니 성주에 결정했다. 그게 정말 정부의 답이고 국방부의 답이고 이 논리가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답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부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 이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성주 유림단체에서 오셨습니다. 오신 분이 128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왜 오셨겠습니까? 이 노구를 이끌고 서울 천리길을 마다않고 달려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여기 기자분들도 다 계시는데 저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80이 넘으면 90노인,
90이 넘으면 100명이나 일컫습니다. 다 80 이상 되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우리가 젊었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 모시고 이 서울에 왔는데 이 서울에 와가지고 제대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 성주가 꼭 안 된다 하는 그런 맥락도 아닙니다. 사드만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면은 더할 나위 없겠죠. 저도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손히 들여다 봤습니다. 이 사드가 지키는 양이 얼마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7곡의 그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대구에 캠프 헬리도 있고 여기에 있는 미군들이 170여 명 정도 출퇴근 용이한 곳이 성산입니다. 성주군은 약 한 5만 명 중에 2만 5천이 운집한 곳이 성주읍입니다. 성주읍민들은 개돼지보다도 못합니까? 170명의 미군 출퇴근 용이하다고 거기에다가 무자비하게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그리고 전자파라는 게 꼭 발사할 때만 나옵니까? 다시 돌아오는 전자파는 꼭 우리 성주 군민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구 시민 약 2분의 1도 전자파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드가 진정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다면은 우리 성주 군민도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충분히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평택 오산 미군 기지를 지킨다. 이것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10위권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힘이 좋아서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형편없는 대통령을 대통령 노릇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계기로 성주의 사드 배치 이 부분이 명확하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님, 오비서관님, 인사차 나오시고 싶은데, 오비서관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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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통비서관, 예, 오비서관, 예, 나오시면 돼. 예.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어르신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소통비서관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날도 더운데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오시는 상황이 돼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서면 의견들은 절차를 밟아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인사 올리고 우리 대표분 몇 분 모시고 제가 청와대 면회실로 가서 차 한 잔 올리면서 제가 정식으로 상소문은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와대 민원실의 상소문 접수는 송중현 전 의원과 여상근 추진 위원님께서 접수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상소문 준비해 주시소. 예, 접수할 상소문. 예. 전달하기 위해서 대표분들이 가고 있는데요.
저의 카메라도 한번 따라갈 수 있는 곳까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쪽으로 유림단체 대표들이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휴가 중인 상황인데 우선 민원실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전달되도록 하겠다라는 청와대 비서관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